자, 마요르카대 발렌시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는 친정팀을 상대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경기였고, 경기를 실제로 잘했습니다. 대단한 도움도 만들었는데, 아, 경건우적 퇴장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팀이 극적으로 이 승점 3점이 아닌 승점 1점으로 되는 이 동점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상 이강인 선수에게 이 좀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1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은 경기인데 맞아요. 이거 약간 가리는 상황이 하나 나왔죠. 그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1도움을 주목하고 싶어요. 올 시즌 첫 도움이었고 이제 올 시즌 자체로는 두 번째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계속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공격에서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는 발렌시아를 상대하는 친정팀을 상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이강인 관련해서 태극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플래카드 걸고 있던 팬들도 많이 잡혔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내 카메라가 계속 이강인만 비춰줬어요. 아무래도 발렌시아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 쪽에서도 그 여러 가지 스토리를 뭐 잡기 위해서 보통 그 카메라 컷은 PD의 의도든 혹은 코멘테이터의 얘기를 따라가든 어쨌든 그 라이브 중계의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메인되는 그림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강인이 아, 좀 조명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이강인의 위치가 옛날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였어요. 최근에 쿠버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약간 윙으로 좀 모여서 기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쿠버가 지금 반월판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러면 돌아와도 반월판은 너무 안 좋은데 일단 기간은 길어질 것이고 돌아와도 혹시 기량의 어떤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는데 재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경기장에 그 잡힐 때마다 SNS 같은 데 사진 보면 목발을 그래 목발 짚고 있는 게 있더라. 이런 거 보면 좀 쿠버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결국 이제 쿠버가 없다는 점은 이강인 입장에서 원투를 주고받을 파트너가 없다는 점. 맞아. 쿠버가 이강인의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제일 베스트는 이강인의 중앙공미가 되고 쿠버가 이제 오른쪽 윈포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강인하고 쿠버하고 같이 뛰면서 서로 원투 주고받으면서 호흡이 나오는데 쿠버가 없는 점은 이강인이 원투 주고받을 수 있는 파트너가 없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측면에 누군가 빠지면 뭐 다니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강인이 뭐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게 꼭 이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아무래도 중앙 공미로 계속 기용될 가능성보다는 쿠버가 비워놓게 된 오른쪽 윙자리로 기용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죠. 근데 그 자리는 우리가 이강인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에는 중앙만큼 기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일 좋은 건 중앙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발렌시아전은 중앙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 공미로서 모습을 비춰냈는데 중앙에서 이강인 선수가 뒷공간 나왔다 싶으면 활발하게 공간 패스를 딱딱 찔러주고 팀의 이제 프리킥 키커이기 때문에 동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키퍼하고 수비사의 공간으로 계속 이렇게 감아 때리는 프리킥으로 발렌시아에서 배웠던 기본기를 잘 증명을 해냈죠. 근데 이 팀 전진 자체가 사실 초반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전개 상황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에 번뜩임을 좀 보여줬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성 장면에는 이강인이 일단 존재감을 알리게 됐고 그럴 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기록하면서 마요르카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도움했을 때 그 모습은 공 빼서 그 라인 끝에서 가지고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이강인이 그런 부분에서 스킬이나 클래스가 분명히 있는 선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장면이죠. 온더볼 스킬이라고 하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스킬이 진짜 라리가에서도 먹히는 수준이에요. 이게 드리블로 일단 상대 한두 명 정도를 벗겨냈는데 팬텀 드리블로 일단 제쳐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잘 보면 마지막 차나에 오른발로 볼 한번 건드리고 그걸 바로 또 왼발로 패스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강인은 양발 모두 드리블 시 잘 쓰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강인의 번뜩임을 바탕으로 다른 동료라면 볼 간수가 안 됐을 상황에서까지 간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본인이 도움 상황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아도 좀 무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특유의 터치 짧게 치고 양발을 활용하는 드리블이 잘 나왔고 온더볼 강자 이강인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보였어요. 이후에도 이강인이 주로 이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로 많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른쪽 인포워드에 쿠버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이강인이 중앙에 나와도 중앙에서 우측 활동 반경을 오른쪽에 좀 많이 나가야 돼요. 어시스트 뭐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주로 이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내지는 오른쪽 측면으로 좀 빠지면서 계속 위치를 가져갔는데 다행히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좋은 어떤 기량을 보여주게 됐고 동료를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죠. 드리블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볼을 잘 운반해줬고요. 근데 이제 결정력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워낙 잘해서 이제 하프타임 끝나고 하프타임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동안 카메라가 원샷으로 이강인을 계속 비춰줬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 역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게다가 이제 발렌시아 선수들이 잘 알아서인지 그 신경전 났을 때 이강인이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너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서 막 말려주는 모습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 중재하는 모습 이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VR 모니터 앞에서 갑자기 본인이 막 항의하면서 막 감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굳이 따지면 이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VR 모니터 근처에 선수나 감독이 개입해서 원래 안 되거든요. 이 행동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서긴 했습니다. 이 경기를 이제 다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강인이 확실히 친정팀을 좀 상대한다는 점에서 약간 의욕이 좀 있는 느낌은 들었어요. 이런 경기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빠져나오는 게 되게 스무스하게 나온 게 아니었었잖아요. 여러 가지 기사거리도 많았고 발렌시아 선수와 여러 가지 입장이 서로 다 달랐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내가 보여준다. 의욕을 갖기 마련인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라이브를 다른 경기 우리는 이제 첼시 노리치 경기라고 했었으니까 네, 저는 그때, 그래서 다시 그 뒤에 다시 봤어요.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얘기 나누는 거 보면 아 이건이 지금 다 좋은데 약간 의욕과다의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 있었거든. 그게 뭐 다른 경기라면 몰라도 아무래도 발렌시아 당연히 소리가 있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지. 선수 입장에서는 그 컨트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네. 뭐 다 떠나서 일단 의욕적으로 좀 경기에 나서는 모습이 좀 더 많이 느껴졌었고 이 기록을 보겠습니다. 슈팅 두 번에 유효슈팅 한 번 그리고 키패스 두 번 터치 24번 게다가 패스 성공률 86%에 드리블 성공은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했어요. 그 정도로 이날 온더볼 기질이 아주 좋았던 이강인이다. 또 팀의 전체 공격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이강인이 번뜩임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 폼롭 기준입니다. 경합 시도가 14번이 있었는데 성공이 2번이었어요. 이거는 아마 수비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수비 스킬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지목할 만한 기록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 이후에 있었던 퇴장 장면인데 첫 번째 경고받는 장면은 상대를 이렇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조금 높게 휘둘려졌어요. 그래서 얼굴을 향했다는 이유에서 이제 경고가 나왔고 이강인 선수가 보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팔꿈치가 조금 위험한 높이까지 쓰인 점 때문에 카드는 나올 수 있는 네. 장면이었어요. 위험한 플레이라면 경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왔고 네, 의도와 별개입니다. 네, 두 번째 경고 장면은 좀 더 아쉬운데 트래핑이 되게 애매했어요. 이강인 선수의 트래핑이 좀 잘 되지 않으면서 볼이 좀 길게 흐르고 그러면서 애매한 지점으로 이제 볼이 흘렀는데 이걸 경합을 나가는 동안 너무 몸을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도전이 늦었죠. 다 있는 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경고를 받고 두 번째 퇴장이 나왔습니다. 퇴장이 나오면서 이강인의 수비 스킬은 확실히 아직 보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게 해줬고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몸부터 집어넣거나 좀 도전하는 수비 스타일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수들이 수비수는 온전히 수비 스킬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볼이 시야에 없어도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지 아는데 공격수나 미드필드가 수비가 담으면 종류가 좀 다르죠. 수비 스킬이 또 좀 수비 스킬이 잘 경험상 갖춰져 있지 않으면 볼이 안 보이면 더 성급하게 수비를 한대요. 왜냐하면 나는 수비수가 아니고 나는 공격하러 나가야 되는 자원이니까 볼을 일찍 뺏어야 그렇지. 된다는 인지를 하고 있대요. 선수들이. 빨리 가져가서 가자. 네, 그러니까 볼이 안 보이면 일단 볼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더 몸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볼이 보여도 다른 수비수보다 좀 더 태클을 과감하게 어쩌면 좀 무모하게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수비를 할 때 몸을 조금 집어넣거나 볼이 안 보였을 때 좀 계속 달라붙거나 이런 모습들이 자칫 위험한 반칙이나 파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플레이가 약간 오 이런 장면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네. 이번 퇴장도 첫 번째 퇴장이 아니잖아요. 통산으로 따진다면 퇴장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도 약간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통산 퇴장은 아쉽게도 이제 세 번째인데 일단 경험을 계속 쌓아서 좀 이런 부분들을 침착하게 고쳐나가면 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이제는 수비 당연히 어느 선수에게도 수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임무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 중앙 공미라고 하더라도 아니 최전방 스트라이커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압박과 수비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동떨어져서 벗어나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 없어요. 다 보호를 해야 되고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더 보완은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이날 경기를 통해서 보았던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의 드리블 스킬은 매우 좋았고 네. 분명 동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번뜩임은 마요르카의 큰 무기다. 근데 아쉽게도 이 경기에서 마요르카는 승점 3점을 못 땄어요. 그치. 추가 시간 7분. 네. 여기서 통안에 두 골을 내주면서 2대2가 됐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도 이번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거예요. 특히나 그렇죠. 상대가 발렌시아였기 때문에 플레이가 잘 되고 있었는데 결국엔 네. 퇴장이 나왔고 결국엔 승점 3점에서 막판 1점으로 깎이는 그 그림을 본인도 되게 씁쓸하고 쓰라리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켜보는 우리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다시 보기를 보는데도 도움을 기록하니까 알고 있는데도 흥미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딱 끊기니까 약간의 허전함은 되긴 했죠. 뭐 일은 벌어졌고 네. 일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축구선수 커리어를 이어갈 게 10년 이상 남았을 텐데 그렇죠. 아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김민재 선수도 결국 성장을 하면서 K리그 데뷔 시즌 초반의 실수를 이후에 잘 극복했듯이 이 이강인 선수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야죠. 네, 본인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역시 또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어떤 플레이가 좋고 나쁘고 좀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중앙에 있을 때가 제일 좋고, 아까 형철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그 마요르카 경기, 아 이게 우리가 또 라이브를 보면 또 그때 경기 또 별로였는데 오늘은 뭐 근데 오늘 경기가 이전에 마요르카 경기보단 되게 경기력이 좋았다. 그러니까 또 이 첼시 노리치 쪽으로 가니까도 경기를 잘하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박자가 나면 안 되는데 여튼 뭐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뭔가 있으면 그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